1986년 롤러스케이트장. 네. 86년이면 제가 중학생 때입니다. 아, 네. 가보셨어요? 많이 갔죠. 딱 기한 씨 중학교 시절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와, 그립다. 아이고, 저 고메인 어머니랑 같이 왔네. 맞아, 처음에 저를 잡아줘야돼 양쪽에서. 네. 그래야 안 넘어지지. 와, 재밌어 보여요. 아유, 참. 그러니까 저 때는 보호장구도 하나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탔어요. 아유, 진짜 지금 네. 보니 그러네. 좀 다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어요. 사실은. 아유, 저렇게 놀이탕 저 참 재밌는데 신나고. 네. 아이고. 그리고 오, 멋있네. 아, 역시. 전국체육대회. 대회도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유, 멋있네. 우와. 잘 탔나. 몇 바퀴를 도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진짜 인기 많죠. 그러게요. 피겨 스케이팅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와. 헤어스타일도 멋있고. 저 때는 그 무스 전에 예전에 그 웰라폼이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아, 웰라폼. 아, 진짜. 아시죠? 그럼요. 그거 머리에 많이 발랐어요. 앞머리 세우고. 우와. 와, 멋있다. 야, 롤러스케이트로도 저게 가능하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피겨스케이트랑 또 다르네, 맛이. 어이구. 어이구, 야, 세상. 아이고, 야, 공대님 확 쬐네. 감점이네요, 감점. 네. 아이고. 여긴 또 어딘가요? 아, 학교 대학원. 아, 저거는 스피드네, 스피드. 그쵸? 아이, 그런데 최고 차이가 네. 저래 나는데, 야, 저건 잘못된 거 아니래요? 응? 아니, 저래 장성 한 세사 총각들 하고 그 언나들 하고 같이 타게 했네. 요 외소한 친구인가 보죠, 뭐. 아이고야. 11바퀴 남았다, 이제. 그렇지. 꽤 많이 도네. 아유, 그래, 조마해도 그 친구가 빡세다, 야. 이게 그러니까 롤러스케이트판 쇼트트랙이네요. 맞네요, 맞아. 네. 그리 기록도 참 중요하지요. 깃발하고 트로피도 많네. 저 때는 진짜 롤러 잘 타면 진짜 인기 많았어요. 탁구예요. 아유, 강릉 초박을 탁구 뭐 여기도 유명했지. 아, 그리고 진짜 80년대에는 네. 시내에도 탁구장도 많고 그랬어요. 아, 맞아요. 네. 그때 유행이었어. 줄넘기로 멈추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제대로 탁구하는 사람들이고 네. 저희 같은 경우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네, 지나가다가 탁구장 들어가서 치고 그런 거죠. 와. 랠리. 아유, 잘하네. 네. 아주 그냥 자연스럽고. 집중력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게. 저 하다 보면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탁구가 다이어트에 진짜 좋대요. 아, 그래요? 네.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운동량이 장난 아닐 네. 것 같아요, 저것도. 저 어린이도 아무 생각 없을걸요, 지금? 아, 저 정도 될 날이 얼마나 갈고 닦았을까. 네. 그리고 참 유명했는데요, 막. 오, 양쪽으로. 우와, 그러니. 이야. 오, 굉장한데요? 공 보고 있으니까 어지러워요. 파마 잘 나왔네요, 저 어린이. 그러니 운동복이 요즘 같지 않고 네. 저렇게 단색이고 좀 네. 화려하지 못했네. 놀이터네요. 네. 그러게. 아들이 쉬는 시간에는요, 저래 삼삼오오 모여서 땅에다가 뭐 작대기로 긋고 구슬 치기도 하고. 네. 아, 구슬치기 하네요, 지금. 맞다. 아이고. 네. 나도 우리 오빠들 따라다니니 저 구슬치기 많이 했는데. 그래요? 저거 이름 얼마나 속이 쨌는데. 밥도 안 넘어가. 울면서 집에 가죠. 뭐 이러면. 예. 저 때는 이렇게 흙바닥이어서 진짜 그러게요. 뭐 오징어 같은 거 그려서 하기도 하고. 근데 구슬치기 하면서 우리 비석치기도 했는데 야, 저아들은 야, 비석치기는 안 하네. 땅 따먹기 이런 것도 하고. 맞아. 아니, 놀이터가 뭐 얘나 지금이나 그쵸? 큰 차이가 없네. 네, 그쵸? 놀이기구는 뭐 똑같네요. 맞아. 네, 미끄럼틀은 뭐 진짜 가장 인기 있죠. 그렇죠. 다들 서서 타네요. 거꾸로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 네, 시소도 잘 타네요. 네. 아, 옆에 아들 저는 붕댕이 아파, 쾅, 쾅 하면. 아유, 참. 여기 어딥니까? 아, 분식집! 아유, 빼놓을 수 없죠, 분식집. 지금도 맛있지. 아, 갑자기 쫄면 먹고 싶네요. 맛있겠다. 우와, 갈국수인가? 아, 냄비우동 아니에요, 저거? 아, 냄비우동. 아이고야, 맛있었지요. 냄비우동 얼마예요? 어머, 700, 쫄면 700원. 와. 뭐야, 유보동도 700원이었네. 한, 야, 10배 차이 난다, 야. 아, 배고프네요. 그러게요. 어린이 칼국수 아저씨다. 만드시나? 네. 맛있겠어요. 우동이에요. 좀 맛있어 보인다. 옛날에 진짜 분식집 참 많이 갔는데요. 맞아요. 쫄면이다. 아유, 쫄면. 저거 처음 먹었을 때요. 나는 내 기억에 내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었던지. 어떻게 맛있는 게 나 이랬어. 저 테이프 그 의자 색깔 보십시오. 핑크색. 네. 아, 저 람뽀키인가요? 쫄면 아닌가요? 쫄면인가요? 쫄면이래. 근데 왜 한복을 입고 이리 왔다 갔다 하지?
유니폼 아니었을까요? 아. 예전엔 분식집에 네. DJ 박스 있는 데도 많았어요. 아, 정말요? 네. 아, 쫄면 인기가 많네요. 그렇죠. 어른이 저 인기가 짱이었지요. 그 콩나물 쏙쏙 넣고 저 계란 반 개 저거 없으면 섭섭해. 저거 없으면 섭섭해, 진짜. 아유. 아. 여긴 어디죠? 아, 만화빵. 네. 아유, 맞아. 네. 우리 어머니 어디 갔나 하면 결국 저 백해 있으면 와서 소리 지르고 나 데리고 가고 이랬는 게. 옛날에는 그냥 만화가게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 네, 맞아요. 만화가게라고 했지. 네. 다 처음 보는 책들이네요. 사실 제가 고백하면 네. 어렸을 때 5권 가격만 내고 6권 본 적 있습니다. 이야, 양심 고백을 지금. 죄송합니다. 네. 근데 알면서 그냥 눈 감아주신 거죠. 정말 신간 나오나 하고요. 손꼽아 그렇죠. 기다리고 용돈 깼겠다고 네. 신간 나오면 왔다 그러면 얼른 가서 그 다음 거 보고 캔디 이런 거 진짜 유명했는데. 아, 캔디 유명하죠. 그 나오는 대리우수 아유 가슴이 아유. 네. 아 예나 지금이나야 나 만화도 볼 때는 아들이 집중력이 아주. 그러니까요. 어, 다 봤네. 네. 얼마나 아쉽나 마지막 딱 닫을 때. 아 옛날 만화도 하고 오락실. 어 잠깐만 이 잠깐만 이 음악 보글보글 음악이네요 이거. 아~ 보글보글. 아~ 네? 네. 그러네요. 보글보글 알아요? 그럼요. 저도 야. 많이 했어요 보글보글. 테트리스도 많이 하고. 테트리스, 갤러그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 맞아 맞아. 제비우스. 맞아. 아유. 너구리. 아, 이런 너구리. 거. 같이 둘이서 막 이 게임을 해야 되는데. 아 저 축구 게임. 오. 네. 야, 진짜 와, 와. 진짜 옛날 생각이 나요. 진짜 또 세상. 저 때가 아마 50원 이랬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한 판에 50원 하다가. 그러니 어머니가 네. 100원 좀 돈 한 번밖에 못하니 참 초창기에는요. 잘하는 애들은 50원 갖고 하루 종일이라고 그랬어요. 오. 네. 아, 야도 손이 저거 그거네요. 갤러그. 아, 야도 네? 손이 안 돼. 그래픽이 지금이랑은 조금 다르네요. 아, 당연하죠. 아, 근데 참. 저 정도 달라면 돈을 꽤 갖다가 바쳤어. 저 그거네요. 1943. 예? 아, 80년대 화면 보니까 진짜 80년대 재밌게 보냈네요. 그때 그 시절이 참 그립습니다, 진짜.